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장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율법 체질, 종교 체질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새 옷을 입고 절대 복음 체질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경기 3대 교구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 때 옆에 분 또는 혼자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영접의 전문가가 됩시다. 예. 오늘 교재 미리 보내드린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과 영접의 실제 적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절대 복음 체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율법 체질, 종교 체질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치유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옛 체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절대 복음 체질 돼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려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도 그런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역이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줌을 활용한 그런 미션홈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우리 교구 지역별로 미션홈 진행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화면이지만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함께 포럼하면서 제가 메시지도 드리고 돌아가면서 포럼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미션홈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은 말씀 받으면서 너무 은혜 받고 감격된다고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포럼하면서 눈물의 포럼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훈련받고 싶다고 이제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상반기, 지난 상반기에 우리 경기 3대 교구에 새가족 정착률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새가족부에서 통계를 이제 뽑았는데 우리 또 사역자 조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우리 지역은 안 돼, 멀어서 안 돼 그런 건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신앙은 다 벗어버리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도 더 큰 응답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개인 집중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아침에 눈 딱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내 현장에서 전도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신 신조어 홀테크. 요즘 홀텍트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을 못하니까. 그리고 무슨 말이 나왔죠? 온택트. 그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한다는 온택트인데 우리는 언택트도 아니고 온택트도 아니고 혼택트, 홀택트인 줄 믿습니다. 홀리 컨택트. 하나님과 접촉. 그게 제가 볼 때 굉장한 이 신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드신 신조.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홀리 컨택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찾아. 핸드폰으로 말씀 보면 좋은데 보니까는 뭐 뉴스 보고 뭐 엉뚱한 거 보고 아침부터 뭐 TV 또 틀고 그러지 마시고 눈 뜨면 바로 홀리 컨택트, 홀택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그리고 300명단 네. 올해 원단 말씀이 본부 원단 말씀이 3000제자가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못 들은 메시지 듣고 정리하죠. 지금 이렇게 할 것이 많습니다. 나 혼자 누릴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시간 많은 분들은 이거를 쭉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고 또 뭐 일 나가시고 해야 되는 분은 뭐 끊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이 응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낮에 모든 스케줄과 만남을 다 전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중요한데 반드시 하루 마무리할 때 찬양을 하거나 들으시거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30분에 잠재의식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잠자기 전에 뭐 하다가 잠드느냐는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주일 대표 기도하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왜 그러죠? 사극을 밤늦게까지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나도 모르게 사극이 튀어나와. 왜? 그 맨날 밤마다 그거 보니까요. 각인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락방 기본 메시지 두 번째 시간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과 영접의 실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억만죄악을 탕감받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어때요? 당연하죠. 당연히 전하고 싶고. 그게 우리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복음 받고 막 저에게 제가 막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는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형편이 어땠냐? 지금 우리 코로나랑은 비교가 안 돼요. 핍박, 순교, 또 뭐 사회 매장, 그죠? 거기서 초대교회가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또 집집마다 해가지고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로마 복음화. 그리고 뭡니까? 올해 원단 말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로 넘어오는 원단 말씀, 본부 말씀 핵심이 뭐냐? 3천제자 전도운동이요. 확인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말씀 잡으면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제 이러한 언약을 우리 경기3대 모든 사역자 조정님들 지역지역 지교회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교회에서 3천 제자 일어나게 없어서. 3천 제자란 말은 3천 명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은 사람들 복음 다 듣는 거예요. 그 속에 제자 찾고. 이런 역사가 저는 당연히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경기 3대에서. 그래서 우리 사역자 주장님들이 밤낮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를 살릴 3만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 안양, 안산 살릴 2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중, 송탄 살릴 7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밤낮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영접 운동을 일으키시고 영접의 문들을 열어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아유 집에 있으니까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이거 목요 사역장 조장이나 보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는데 이런 생각 드는 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연약한데, 아유 나는 못하는데, 아유 부담되네.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저는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뭐 저는 뭐 아무 무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전도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게 뭐죠? 그게 자꾸 나를 다운시켜. 부담돼 못해 다운시켜. 그러면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들 편안한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복음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정상이고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멀리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복하시면서 내가 절대 이 흐름을 전도자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 체질, 예? 내 문제에 노예 포로 속국돼요. 사단이 날 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 오직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만 잘 잡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제가 구원의 길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영접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 현장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강의하려면 구원의 길만 갖고 한 시간 넘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내가 직접 활용하고, 내 자신이 또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제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동물과 사람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물주 누군가 만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죠. 나무는 땅에서 흙에서 뿌리 뽑혀서는 절대 말라 죽고 살수 없고, 새는 하늘을 날때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갖고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수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때참 만족, 참 평안, 참 행복 누리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잃어버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장악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육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저 이제 나 물질 성공 중심 쫓아서 달려가는 마귀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밖에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 빈자리를 우상숭배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돌덩어리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점치고 굿하고 뭐 돈이 우상 또 성공이 우상 또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애완견이 우상 자식이 우상 그런데 하나님 섬기도록 창조하는데 자꾸 인간이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면 이제 따라서 뭐가 오냐? 정신 문제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뭔가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가위 눌립니다. 악몽 시달립니다. 심하면 환각환청, 노이로제, 여러 가지 정신병, 그러면서 이제 심하면 환각이나 환청, 중독증, 더 심하면 자살이나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뭐 여기 동성애니, 뭐 요즘 ADHD니, 전부. 그러면서 더 심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무병 같은 거,
그리고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자꾸 재앙이들이 닥치고 그렇죠? 사기당하고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자꾸 오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내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후대에게까지 출애굽기 20장 4, 5제를 보니까 3, 4대 대물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종교도 믿어보죠. 그리고 선행도 해보고 그리고 철학도 갈고 닦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교는 내 행위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로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누더기와 같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착하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이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습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 영접하면 되냐? 바로 복음 들은 지금.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설명하셨으면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본인이 인정하도록. 그래서 나는 뭐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럼 다행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잘 모르겠다. 나 뭐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뭐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 이런 분 있어요. 나는 그냥 지옥 갈 거니까 내버려 둬라. 막 화낸 사람들도 있어요. 막 가지각색이라.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중단해야 되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물어봅니다. 당신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당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될 게 하나님 자녀 축복이죠.
이제 당신은 멸망할 마귀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시고 당신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도 활동하는 이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의 영접한 순간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당신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아직도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살리라고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당신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당신을 빼앗긴 이 사단이 자꾸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때문에 나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구원의 확신. 요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 주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면. 그 다음에 한 번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요쪽에서 저기 좁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 되고 내 모든 죄는 어떤 살인죄, 흉악죄라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 더 어려움이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 확신.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이제 막 싹이 튼 이런 새싹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성장하는 방법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실 수가 있고 또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매일 이걸 A4지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정시 기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단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거 한번 쑥 써보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정시 기도로 내가 이걸 하면 좋고요. 이걸 하면서 내가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영혼에 이제 각인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정식기도로 이게 무슨 뭐 돈이 듭니까? 노력 뭐 힘이 듭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찬송하고 이 원색복음 구원의 길을 내 영혼에 탁 각인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파돼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 주장님들이 이거를 하시면 하실수록에 내가 행복해지고 뭔가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그리고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면 내가 이거를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10분만에도 할 수 있고 1분만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면서도 할 수 있고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 한 거는 나중에 다락방 할 때 뭐 그리스도 삼직이니 뭐 이런 걸 자세히 하고, 이 사람이 꼭 삼직을 밝혀줘야 된다 할 때는 또 밝혀줘요. 그거는 또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주장 여러분이 이것이 내가 준비되고 누려지는 만큼 영혼을 붙이시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문 열리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접한다, 영접하다를 이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보니까 이 receive예요. receive. receive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탁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할 때 공을 때려서 넘기는 거는 서브. 저쪽에서 날아오는 걸 받는 건 리시브예요. 영접한다라는 건 받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그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죄의감 조져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영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영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 해방.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받아들인 순간 죄와 흑암, 영원한 지역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영접이라는 완벽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럼 영접을 통해서 내 영혼의 참 자유, 참 누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자녀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영접을 시킨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영접시킨다 하는 거는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준다. 그리고 영접을 했다는 것은 뭐랑 또 똑같은 의미냐면 내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이제 내가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반 그 영접반을 제가 인도할 때 매주 이제 그 새가족이 오시잖아요. 이제 복음 전에서 영접을 하면 어떤 분은 막 울어요. 앉아서. 네. 자기의 과거. 그런데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자유. 이 축복 누리시 바라고요. 첫 번째로 영접의 배경입니다. 영접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해서 이해하고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이제 영접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실제 적용이니까 좀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 전도.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안 타봤다 그러면 처음 탈 때는 엄청 무섭습니다. 막 옆으로 떨어져.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타다 보면 재밌어요. 왜? 뭐 별거 아니네. 이 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무서운데 자꾸 이제 발 담그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제 재밌구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전도의 키가 뭐냐? 이거는 이제 일단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네, 마음 문.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 열 때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류 목사님은 주로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는 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일단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속으로 흑암 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딱 속으로 이제 막 성령 충만 주시고 저 악한 막 예수 이름으로 딱 결박시켜 주시고 기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딱 상황 보고 이제 말을 몇 마디 건네죠. 주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뭐 칭찬의 말이라든지 좀 격려의 말 같은 거를 좀 해주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거의 먹힙니다. 이 말은. 힘드시죠? 거의 마음이 다 열려. 누구든지. 아 힘들다. 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면 다 마음을 열죠. 그러면서 저는 하는 말이 뭐냐. 아 저기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은 그 한마디에 모든 진단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아 전에 다녔는데요. 지금 안 다녀요. 뭐 쉬고 있어요 라든지 아유 뭐 관심 없다라든지 다 진단 나옵니다. 저는 이 한마디를 던져서 다 합니다. 너무 재밌고 쉬운 거 있죠. 이게 전엔 저도 잘 못했죠. 제가 이제 사역을 가는데 택시 타고 갈 일이 생겼어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제가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니까 이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안 다니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딱 밥이잖아요. 벌써. 아 예비됐구나. 가는 도착할 때까지 이제 원래 인간 왜 문제가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고 영접 도착해서 영접기도 딱. 그리고 미리 가지고 다니던 이제 전도자료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또 택시에서도 영접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천주교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천주교고 기독교고 성당이고 교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만 정확히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비된 사람은 이렇게 말을 던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쭉 설명해주고 도착해서 또 영접기도 해준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에 그 송년 음악 저 문화 캠프 마곡에서 넥센타이어에 가서 했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그 넥센타이어 그 부회장하고 임원진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타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로 말을 시작했냐.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단 교회에서 나온 거 다 아니까 그때는 뭐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의 발명, 타이어니까 동그라미의 발명, 바퀴의 발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바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바퀴의 발명이 우리 인류의 문명에 큰 도움을 줬습니까? 이 바퀴가 없다면 차가 못 돌아가고 타이어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바퀴와 같은 이 타이어와 같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 이 흑암이 뒤덮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개인에게 빛이 임하고 이 넥센타이어 이 현장에도 빛이 임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딱 전했죠. 그런데 이제 같이 간 팀들이 뭐 막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막 옆에서 저 압력을 넣더라고요. 영적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서 영적 기도는 안 했어요. 그 복음은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이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반드시 복음 전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확인합니다. 지금 뭐 얼마나 시간 되십니까? 얼마나 시간 되시나요? 그러면 다 얘기해요. 몇 시에 누구 오기로 했다든지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춰줍니다. 왜? 그래야 후속 사역이 연결이 돼요. 뭐 내가 막 열정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 시간을 그렇게 내가 뺏어버리고 깨버리면은 후속 사역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물어봐요. 뭐 5분 시간 되시나요? 10분 시간 되시나요? 그러면 그 시간 맞게 복음 전해줍니다. 딱 맞게. 핵심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분만 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죠. 우리 인간 하나님 함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같습니다. 다시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예수 영접만 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 되고 모든 축복 회복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각인뿌리 체제라고 있으면 1분도 되고 5분 되고 3분 되고 1시간 다 돼. 딱 맞춰서.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 작년에 지금 우리가 선교를 못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해외 캠프 나갈 때 교회에서 그 택시를 불러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또 선교 현장 가는데 이거 지금 택시 아저씨 복음 전해야죠. 제가 이제 딱 찔러봤죠 또. 아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면서 아 운전도 참 잘하시네요.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교회 안 좋은 점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불만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잘 걸렸다. 그래서 아 이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영접의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중직자도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생명이 없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이 내 체질대로
뭐 내가 뭐 일하는 체질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들고 교회를 섬길 수 없다. 영접하시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항 다 도착해서 남자분이니까 두손 붙잡고 영접기도 딱 해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막 기뻐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뭐 자기 인생 간증 막한 시간씩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가요. 시설이 좋고 막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상대방 말 반박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혀 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 들어줘요. 시간이 되면 다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5분만 얘기하겠다. 그럼 내 얘기 들어봐라. 하고 딱 원색 복원만 딱 얘기합니다. 뭐 당신 말이 맞다 틀렸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딱 복원만 딱 깨끗하게 전해요. 그러면 예비된 자는 영접하고 성령 역사.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히 뭘 엉뚱하게. 그리고 이성에게는 어떤 지나친 호의 이런 거를 베풀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전도하는데 야, 너네 내말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탕 하나씩 줄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전도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어린이 부서 주일학교 사역할 때는 그랬어요. 애저 생일이다. 생일 파티를 하면서 반 애들 다 모아라. 왔죠? 그러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복음을 설명할 건데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예, 얘기하고 한다니까. 그럼 갈 사람 가. 근데 거의 안 가요. 근데 말을 해놓고 해. 그러면 애들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 순수하게 영접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순수한 영접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파고드는 방법. 파고드는 방법은 그 사람이 당한 문제. 당신 이런 문제 있지 않냐? 그 문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봐 사단에 잡혀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실 때뭐내 생각 이런 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고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자에게 복음 전할 때, 환자에게 복음 전할 때는 당신이 모르는 의사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당신 예수 영접할 때 영혼 치유 그다음에 정신 치유, 이제 육신의 치유까지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병, 정신병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이 정상일 때가 있고 발작을 할 때가 있고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딱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영접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이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또 복음 말씀 집어넣어 주면서 계속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이거는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 같은 경우도 막 계속 슬퍼 마실 때가 있고 정상일 때가 있어요. 정상일 때 말씀 집중적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로제나 신경질이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제 당신 안에 성령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게 악령이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제 이걸 말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학교나 군대, 그 다음에 회사 같은 데서는 어떻게 영접운동을 합니까? 이런 데서 그야말로 다락방을 열어놓고 맨투맨으로 상담으로 살금살금 부르면서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불러가지고 상담해주면서 복음 전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교구에서도 지금 이런 팀을 파송하고 있잖아요. 삼성팀. 제가 이제 곧 또 만날 건데 삼성팀이 이제 5명에서 6명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자동차 팀 이런 걸 계속 지금 만들어서 팀 구성해서 파송하려고. 그 다음에 내가 짧게 말할 때, 짧게 복음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영접하면 만날 수 있고 해결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타사항. 영접에 대한 기타 사항입니다. 필수적으로 이제 말해 주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구원의 길 하면서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 우리가 영접을 어디서 하냐? 다락방에서 우리는 보통 미리 영접을 다 하죠. 해갖고 교회를 데려올 때가 많고 교회 와서 뭐 지금은 물론 비대면이지만은 그 새가족 영접반에서 또 영접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영접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찬양 전도라든지 의료 전도, 그 다음에 다락방 열어놓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접 후에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될 것. 꼭 알려줘야 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당신 문제 해결받고 당신이 이제 전도자로 쓰임받는다.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영접 후에 이렇게 꼭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거를. 먼저는 핵심 성구. 핵심 성구, 뭐 하나님 전 일곱 가지 축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딱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성구 이런 거를 좀 적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그 만들어져 있는 기도문을 줘도 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문을 써줘도 좋습니다.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A4 용지를 갖고 다니면 앞면에다가 요거를 쓰고 뒤에 넘겨가지고 뒷면에다 이제 기도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상태를 내가 정확히 아니까 그 사람에 딱 맞는 기도문을 내가 짧게 딱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하고 이거 성경 구절하고 기도문 보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갈급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죠? 막 그분 내가 언제 또 다시 만나냐, 내가 다락방 가서 또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 제일 지금부터 중요한 게 예배다. 당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지금까지 당신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 말씀만 바로 배우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 있지 않냐?
많이 있지 않냐? 그 복음 전에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전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많다면 많고 한 내용을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지금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등록하셔서 훈련 받고 또 미자립 교회 돕는 헌신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U 중직자 과정 또 이제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교 사역자 주장 훈련 이걸 이제 주변에 많이 또 우리 성도님들 권면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석 때 본부에서 통합 합숙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차 합숙, 뭐 팀 합숙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류광성 목사님이 통합 합숙 훈련을 하니까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서 훈련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교구에서 아주 중요한 제 10월 첫 주부터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계속 미뤄졌던 40일 집중훈련 이거를 원래 교구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겠고 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40일 집중훈련을 대교구 전체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신청자만 받는다는 거 그리고 약간의 회비가 있고 또 마지막 주에 시상이 있고 중간에 상벌칙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날마다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깊은 이 홀택트의 시간 이 개인 집중의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면서 내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이 시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성도님들이 나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말씀 노트한 거를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 뜨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적은 거 눈으로 쭉 보면서 통성기도 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영접의 전문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길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정말 행복으로 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살려서 내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삼천지자 운동 성경의 그 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지역의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도록 우리 노트를 보고 말씀 보면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모교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율법 체질 모든 종교 체질 예 체질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절대 복음 체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구원의 길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가장 행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저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계속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여 중직자 대학원 있습니다. 또 모교사역자 주장훈련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게 하시고 10월 첫 주부터 있을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경기 3대 모든 지역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가다라빵에 일어났던 그 집중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지역적마다 아버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삼천지의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나만의 깊은 홀택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임마누엘 속으로 전도제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기 3대교구 우리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절대 복음 체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가장 행복으로 누려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